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4U의 이정민 대리사입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토크 콘서트 4U. 네, 생태 환경과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토크 콘서트 4U 생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른둥이 미숙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먼저 제 옆에 김세연 엘리사벳 교수님,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실장 맡고 계시죠?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우 박형욱 리디아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더 반갑네요. 그리고 이분 없으면 이제 토크 콘서트 4U 좀 이상하죠? 항상 든든하게 시작을 맡고 계신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미숙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이 미숙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숙아를 말하기 전에 우선 정상이 뭐냐라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신을 하면은 보통 10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이제 37주에서 41주 정도의 그 엄마 뱃속에서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출생을 해야지 정상 제태 기간을 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정한 바에 따르면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쓰기는 하는데 사실 미숙아라고 하면은 그 어감이 약간 네. 좀 보호자들한테는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다른 그 단어를 신생아학회 차원에서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임신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이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는데 그 저체중 출생아와 그 37주 미만의 미숙아를 합쳐서 저희가 세상에 좀 일찍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이른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가 더 좋아요. 네. 네. 저희도 그러면 이렇게 이른둥이로 이야기하는 걸로 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이른둥이들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이른둥이들의 출생 비율이랄까요? 높다고 들었습니다. 흔하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일 수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른둥이의 출생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략적인 비율은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가 2018년 출생 통계인데 그때는 전체 출생아에서 37주 미만의 어린이들이 출생한 비율은 한 7.8%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른둥이 우리 경수 씨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때요? 사실은 그 전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실 관심도 많이 없었고 잘 모르던 부분이기는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쌍둥이를 가지게 됐을 경우에는 또 네. 일찍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좀 그래서 좀 3kg가 안 됐을 때 좀 일찍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듣는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네네. 접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도 해가지고 최근에도 쌍둥이를 낳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른둥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힘들게 낳았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우리 경수 씨 아이는 37주를 넘기고 낳았나요? 네, 저희는 40주 딱 채우고 하루 지나서 낳았어요. 예정일보다 하루. 네, 하루. 네. 네, 아주 정확한 아이네요. 그리고 우리 리디아 자매님은 주변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더 네.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아이들도 좋아하긴 한데 네. 제가 딸 셋 중에 장녀인데요. 제 바로 아래 둘째가 그 당시 칠삭둥이란 말 있죠. 네. 칠삭둥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부르셨는데 어느 날 아이가 바로 집에 안 왔던 그래서 네.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큐베이터가 아주 흔하지 않을 때여서 네. 그때 막 그 어렵게 찾아서 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큰 다음에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른둥이란 말이 참 예쁜데 이제야 배웠는데 이른둥이랑 같이 오래 살았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또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는 네. 이 이른둥이 부모님들의 그 네. 심정도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는 몰랐죠. 네.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리디아님 따님들은 다들 채워서 따님이 한 개 있고요. 한 명인데 그 친구도 낳았을 때 제가 그 임신하고 20kg이 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2.56으로 나와가지고 2.56kg이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병원도 저희 아이 고향인데 네. 그때 고민하시다가 다행히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갔는데 아주 가늘고 날씬한 아기였어요. 네. 아이 때 그러니까 살이 별로 안 찌더라고요. 네. 네. 이 몸무게도 또 중요한 역할을 네네네. 하고 그리고 몇 주 안에 나오는지 몇 주가 네네. 넘어서 나오는지도 이 이른둥이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칠삭둥이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칠삭둥이는 당연히 이른둥이겠죠? 칠삭둥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이제 네. 주로 많이 하시던 네.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이 한 4주에서 네. 5주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한 28주에서 36주 이 정도니까 이른둥이로 태어난 어린이. 한 3개월 있다가 집에 왔는데도 아주 작았던 기억이 나서 저희 집에서는 그냥 작은 애기, 작은 애기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몸무게 기준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정상 신생아의 체중이 한 3kg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2,500g이 안 되는 경우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1,500g이 출생 체중이 1,500g이 안 되는 경우를 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고 이제 출생 체중이 1,000g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뭐 37주 미만 그리고 32주 미만, 28주 미만으로 해서 극소 미수가 뭐 중후기 미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28주요? 네, 28주, 24주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충분한 주스를 채우지 않고 나오더라도 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 든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주스를 채운다는 뜻은 사실 원래 그 수정하는 순간 아기가 이제 그 수정이 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발달을 하면서 완성돼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40주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당연히 이제 주스가 일찍 나오는 어린이들은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머리든 폐든 장이든 다 좀 발달이 미숙한 상태로 나와서 위험도가 있게 됩니다. 네. 체중이 부족해. 네. 이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있느냐가 또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는데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많은 기능과 또 사랑을 주셨는지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옛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본인의 그 키로스를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경수 씨부터. 네. 저는 들었는데도 계속 까먹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3kg는 넘게 정상으로 태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3kg. 네, 네 정상 범주. 네, 네 우리 너무 옛날 기억이라서 저희가 가물가물합니다. 리디아 형님, 뭐 요즘 몸무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옛날 걸 기억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네. 그냥 3kg 넘는 정상이었던 걸, 그러니까 정상이 아까 어떤 얘기냐라고 말씀하셨지만 3kg 넘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개념이 없이 아무 생각 없다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때 너는 어땠는데 이런 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은 아주 우량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아이 그 이제 그 기간 동안. 네네. 그 저희 집은 뭐든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둘째 먼저 드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환경들이 네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선생님은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한 39주에 한 3.7kg 이렇게. 3.7kg요? 저 중에 왕이신데요? 야 네. 건강하게. 네. 지금 맛있으신데요? 네. 역시 주스도 기억하고 계세요. 39주에 3.7kg. 근데 그때는 저기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꿈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출생의 기록을 그 사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죠. 정확하게 자료 기록하셨나요? 근데 저도 이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어머니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몇이세요? 저는 3.34라고 표준으로 얘기를 나오셨구나. 하셨고 어머니께 어머니 저희 미수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3.34라고 말해 라고 톡을 보내셔서 다 어머니의 기억은 아주 정확하다. 네. 저는 그 원인도 너무 궁금해요. 아까 고위험 산모 말씀하셨는데 뭐 환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유민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태아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모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태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산모분들이 뭐 산부인과 진료를 이렇게 다니시게 되는데 저는 뭐 갑작스러운 질문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태아가 만약에 임신 중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태아 곤란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다태 임신, 그러니까 쌍생아 임신, 두쌍둥이, 셋쌍둥이도 고위험 임신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태반이 뭐 사실 태반이 아이한테 뭔가 영양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태반이 기능이 부전된다든지 아니면은 자궁 자체가 이제 모양이 좀 그 선천적으로 그 기형적으로 생겼다든지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해서 자궁 입구가 쉽게 열려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머니 나이가 많으신 경우 저희가 고령 임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뭐 질환이 있으실 때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임신 중독증 이런 거에서도 그 조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과거에 미숙아를 분만을 했었던 병력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손이 형제가 미숙아로 출생을 했으면 다음번에 이제 좀 고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 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요즘은 고령이 몇 주로 측정되는지 고령 임신이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 46도 얘기를 그거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정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산부인과에서 말씀하시는 고령 임신은 산부인과 분만할 때 나이가 35 이상인 경우를 고령 임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말 뭐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았겠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또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분만은 출산을 하시는 것도 늦어지니까 이런 고위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숙아 출생의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임신을 하기 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몸을 만들어야 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일이 아주 올바른 일이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부모에 되는 입장에서 몸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임신하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기저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급성 만성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런 이른둥이 분만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산모님들의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 원래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들은 그런 거의 중요성을 사실 체감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중요한 거기는 한데 기저 질환이 막 어머니께서 뭐 투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셔서 뭐 내과를 계속 다니신다든지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몸 관리를 하시고 분만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이른둥이들 얼마나 생존하는지 건강하게 이제 또 어머니 부모님 품으로 가는지 그 생존율도 궁금합니다. 이른둥이들은 우선 그 신생아의 생존율을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그 신생아 생존율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하느냐 이런 거를 말을 하는데 거의 50년 전이면 1970년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신생아 사망률이 거의 2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점점 발달을 해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몇% 이 정도 되고 이거는 거의 선진국이랑 동일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도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신생아 중에서 신생아의 한 90%가 그렇게 살아나는 건데 이른둥이들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게 되는데 얼마나 잘 생존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체중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1500g 미만으로 출생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4년, 15년 이 정도에는 84%, 84.8% 거의 85%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1000g 미만으로 출생한 초국소 출생 체중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 6.5%로 정말 보잘것없는 생존율을 보였는데 요즘은 한 69% 거의 70% 가까이가 잘 생존을 해서 태어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70년대인데요.
정말 다행인 일이 오네요.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의료진들과 또 가족들의 노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자궁 안에서 받았던 영양분을 채 다 받지 못하고 나온 이 아이 나와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마 선생님께서는 직접 보시니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주 보니까 점점 무뎌지다가도 이제 순간순간 보호자들 보면은 또 다시 좀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24주의 어린이가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그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부인과에서 항상 예정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정일 그때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예정일이라는 게 40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강 적어도 40주 정도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주부터 40주까지면 거의 한 16주, 서너 달 정도를 병원에 있게 되고 그 가장 처음에 출생했을 때 문제는 우선 사실 생존입니다. 얘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숨쉬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아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폐가 미성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쉬는 거를 처음에 막 되게 많이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40주까지 아기가 1000g, 뭐 600g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뭐 2kg, 3kg까지 키워야 되는 건데 영양 공급을 해줘야지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장도 아직 발달이 덜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엄마 뱃속에서는 그냥 태반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영양 주사를 계속 엄마가 주시는 건데 딱 태어나고 나면 그게 딱 끊기고 자기가 먹던지 주사를 맞던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눈에 문제가 생기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게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한 40주 전후 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주 작은 그 생명체 아이가 얼마나 견뎌주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너무 표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 갓 태어난 그냥 정상 아이를 봐도 참 여리잖아요. 그렇게 주스를 채우지 못하고 아주 작게 나오는 아이를 상상하면 어떠세요? 우리 경수 씨? 집에 지금 90일이죠, 아이. 네, 90일. 90일 되는 아이가 있는데 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선생님 얘기 듣는데 말씀 듣는데 그러네. 우리 리디아 자매님은 또 그 기로에서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기억 그때는요 내가 20kg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작아 나머지는 다 나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아이에 그 집중을 못했어요. 미안하게도. 근데 저희 둘째 때는 제가 자라면서 봤기 때문에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석 달 있다 왔는데도 작고 좀 까맣한 느낌이 있었어요. 빨갛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이만 특별하게 그 어떤 곳에 있고 시끄럽게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창 어려서 이렇게 좀 클 때까지는 아마 그 영양 때문에 그런지 해조류나 어떤 그런 아직 제가 지금 어렸을 때도 동생 별명이 미역이었어요. 왜요? 옆에만 가면 그 뭔가 해조류나 건강한 어른들의 냄새 그걸 먹이니까 냄새가 나서 얘가 미역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그리고 어머니는 늘 말씀이 네가 언제 동생이랑 이별할지 모르니까 잘해줘 이런 말을 늘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감을 못했죠. 근데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커서 그런지 저보다도 훨씬 활동적이고요. 미국에도 오래 있다 오고 전 외국 잘 못 나가봤는데 인도에도 오래 있다 오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원자로 뭐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활동력이 더 있어지게 변했어요.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이른둥이었다는 걸 네. 오늘 하면서 저 방송 끝나고 전화하려고 너 잘했다, 네. 고생했다, 애썼다 이러니 해주고 싶네요. 아, 네. 오늘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참 아주 꺼져가는 미약한 생명의 불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여러 치료를 통해서 또 건강한 아이가 돼서 또 리디아 자매님 동생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른둥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 미수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개괄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미혼모 얘기도 저희가 했었었고요. 이 시간 통해서 또 난임 부부를 위한 나프로 임신법 이야기도 했었죠. 생명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태아가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미수가 또 이른둥이들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얘기를 듣는 순간마다 뭔가 간절한 그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세연, 엘리사벳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쳐있는 너의 모습 다쳐버린 너의 마음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아준다 널 위해 기도하며 나의 사랑을 전하며 Thank you.